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차트도 너무 이뻐요. 저희가 차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제가 길게 봤어요. 장기로 해서 봤더니 50만 원 이하에서 사면은 뭐 몇 년 후에는 얘도 황제주에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바닷물 찍고 네. 최근에 보면은 약간 업체별로 차별화가 나오긴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차츰차츰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꽤 오래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른 모 방송사에 나가가지고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22년도 여름에 처음 얘기했나? 그랬을 때 엄청 혼났거든요. 채팅창에 막 너나 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네. 시크릿 커를 지금 아. 철강주를 사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하면서 이게 2차 전지 라인 그리고 이제 전 두 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든 지금이든 물어보면 전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요. 포스코홀딩스는 두 개로 봐야 된다. 철강주와 2차 전지주. 그랬을 때 2차 전지주는 뭐 다 좋은 거 다 아시죠. 워낙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스코홀딩스는 다 아시고. 근데 철강주 쪽은 중국을 항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기 더 나빠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반등 구간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중국이라는 국가는 항상 이제 참 나오는 자료들도 100%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런 국가긴 하지만 돈을 많이 부었을 때 그 부은 돈 이상의 오버슈팅이 항상 나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이 많이 돈을 붓고 있고 계속 붓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이 어쨌든 제재해가지고 지금 쉽게 못 살아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여기서 바닥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살아나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철강 쪽은 일본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원래 철강이 되게 좋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죠. 근데 지금 엔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엔 없었던 일본산 철강들이 인기가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엔저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엔저는 오늘자 기준으로 24년? 1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2차 전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어째 철강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 해외 쪽으로 이제 뭐 수출이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 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OECD 경기 선행 지표로 봤을 때는 이미 미국이든 G20이든 우리나라든 이미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돌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걸 봤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CLI가 미국의 그 OECD CLI 경기 선행 지표가 돌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정도로 여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 넘어가게 되면 좀 우리도 느끼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2차전지 리튬쪽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 관련 그 비즈니스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차트도 너무 이뻐요. 저희가 차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제가 길게 봤어요. 장기로 해서 봤더니 이렇게 하다가 한번 튀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보통 많이 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추세선상 딱 있더라고요, 지금. 딱 거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아직 안 깨졌고 그냥 쭉 네. 타고 올라가는 네, 그 최근에 딱, 바닥 딱 찍고 그 정도 라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매수할 때는 이런 추세선상에서 매수하는 것도 되게 좋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참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살만하죠. 아직까지 50만 원 안 됐나 49만 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이하에서 사면은 뭐 몇 년 후에는 얘도 황제주에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너무나 막 급등했을 때 못 네.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추가 매수 단가 매출이 좋죠. 지금 단가 낮추기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땐 또 손이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진짜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아 이건 해볼 만한데 싶은데 그때 내 귀에 들리는 거는 관련된 2차 전지도 지금 너무 종목들 조용하고 그리고 중국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철강도 지금 일본한테 뺏겨서 너무 안 좋고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보면은 참 남들 다 안 좋다 하고 어렵다 할 때 이제 용기 낸 분들이 결국은 큰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용기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사실. 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뭐 올해도 이제 9월, 10월 시장 흔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손 안 나갈 때 어떻게 그래서 좀 더 해보냐. 예,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스스로 잘 공부를 해보시고 네. 예, 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네. 지금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최근에 네네. 미국에 뭐 고스트 로보틱스 맞아요. 이거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네. 상한가를 갔어요. 갔죠. 근데 그 뒤로부터도 추세가 딱히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네. 유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약간 좀 이 로봇에 대한 밸류가 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는 것 같긴 한데 뭐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이 밸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로봇주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로봇주는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미래 성장 산업이 맞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없죠. 근데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사장님이었나? 어떤 행사에서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현재 지금 적자인데 상황이 좀 좋지 못한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흑자 내려면 이미 낼 수 있었다. 근데 저희들은 더 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흑자 시점이 좀 뒤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저희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할 때 대기업이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가 저는 답이라 보거든요. 아, 어려울 때 네. 약간 대기업들이 네. 어느 색 투자를 네. 하는지. 어. 저는 그때도 이제 되게 어렵다라고 했었던 작년에 경기 침체를 다들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정사실화했죠. 그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때도 엄청 욕먹었다가 요즘에서야 좀 그래서 좀 풀리는데 그때만 했을 때 기업들이 아무래도 침체가 오면 아 그때 제가 우리 다른 투자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일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업들이 돈 못 푼다. 절대로 못 풀 거다. 근데 지금 기업들이 돈을 풀고 있다. 대기업들 엄청 투자 많이 했잖아요. 몇백억씩 막 투자한다고 몇백조씩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때 삼성이 뭘 했냐면은 바이오, 로봇,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에 투자했어요. 사실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려운 사람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원래 방산 쪽 기업인데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사실 요거 LIG 넥스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스트 로보틱스의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다른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는 건 좋은데 보통 이제 제가 또 본업이 M&A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제일 깔끔한 건 두 개를 다 같이 인수를 하는 건데 아... 두 개를 다 같이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센스 기간이 있어요. 그게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근데 이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LIG 넥스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두 개를 같이 인수를 해버릴지. 근데 제가 만일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대표라고 하면은 LIG 넥스원이 우리 인수하려고 이제 연락 오면은 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니들 급하잖아.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과하면 LIG 넥스원은 오히려 라이센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인수에 실제 이 걸리는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다. 이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LIG 넥스원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로봇주에 대한 전망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김치로 치면 좀 덜 익었다. 아. 이제 김장이 막 끝났다. 이제 김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장 중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길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케이. 하지만 그렇게 길게 투자를 사이트를 이어가실 분들이 계실까?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단기 종목들, 트레이딩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이트가 기신 분들은 일부 퍼센티지를 담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너무 큰 비중을 담으시면은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좀 잃으실 수 있다. 하지만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업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걸 또 로봇이 사실 AI랑도 엮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엮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AI도. 그래서 로봇도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볼 수밖에 없지만 시간은 많이 걸릴 거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좀 내년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뭐 섹터, 기업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놈들이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시장을 이끌 만한 업종들은 저는 대부분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를 더 좋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급들로 움직이는 종목들, 기업들, 반도체. 반도체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고 비싼 게 들어가면 뭐합니까? 결국은 게임을 하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아니면 어떤 뭐 AR, VR을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는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휴대폰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이제 아이패드에서 이제 OLED 탑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OLED 관련 기업들 분명히 내년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OLED는 어차피 우리나라 탑이기 때문에 LCD는 중국이 가져왔지만 사실 뭐 내려놨죠. 우리가 내려놓기 때문에 걔들 가져간 거죠. 근데 OLED는 우리나라 여전히 탑이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 이쪽 라인들은 내년과 내후년을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좀 보고 있고 바이오주는 사실 대기업들이 투자해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 저는 바이오주가 어려워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매수하라시라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해볼 만한 업종은 바이오도 포함된다. 그리고 로봇도 있고 2차전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전기차 관련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약간 금리가 네. 내려갈 때 좀 네. 수혜를 입는 그런 섹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잘 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바닥은 다 다진 것 같아요. 갈만한 애들이 바닥은 다 다진 것 같아서 공부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1억 5로 주식 포트폴리오 꾸린다면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1억을 반반 하시라고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반 미국과 우리나라 반 그리고 미국의 50% 비중은 그냥 M7 중에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좀 눌림이 있을 때마다 비중 10%씩 5개 원하시는 거고 테슬라도 괜찮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다 봅니다. 엔비디아도 괜찮다 보고 있고 그래서 M7 중에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기업을 5개를 10% 비중씩 혹은 종목도 뭐 15에서 20%까지 괜찮으니까 20, 20, 10도 괜찮고 15, 15, 15, 5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지금 반은 미국, 반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쪽 라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투자하시고 1, 20% 현금이 혹시 10% 정도 현금이 남으신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재미삼아 트레이딩 네, 이 정도가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네. 최근에 그 네이버도 좀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인터넷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네이버 얘기하고 같이 질문 들어오는 게 카카오죠.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카카오는 네, 저는 의견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전에 카카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빠졌죠? 이제 다 물적 분할해가지고 다 빠진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추세를 간다라고 하면 그 분위기 타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카카오가 막 국민주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죠. 지금도 뭐 AI 해서 뭐, 언제였죠? 십 며칠 날 뭐 되게 중요한 거 발표 많이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발표들 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AI랑도 어떻게 연결될지 봐야 되고 웹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구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관련주들은 좀 관심에 넣고 없으신 분들은 좀 공부를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주를 비중을 좀 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이것도 조금 중장기 투자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권해드릴 만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돌아온 것 같고 뭐 경기 침체가 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뭐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한 그런 분석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개인의 어떤 주관이 들어간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할 때 그냥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일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50억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는 내년, 내후년, 앞으로 한 2, 3년 정말 큰 시장을 볼 거라고 봐요, 저는.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50억으로 풀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업사이드가 더 올라갈 수 있죠. 제가 일단 기본 포인트를, 베이스 포인트를 3천 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일단 500에서 한 700포인트는 더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정말 큰 시장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포트를 잘 짜셔가지고 이제 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묶어두시는 포트를 좀 많이 하시고 심심풀이로 좀 하셔도 좋겠지만 본업과 투자는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중장기 투자해 놓으시고 그냥 길게 보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심심하신 분들은 좀 투자를 뭐 짧게 짧게 해보셔도 되지만 앞으로는 짧게 짧게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뭔가 재미있는 시장보다는 좀 비중을 좀 실어서 길게 가져왔을 때 얻는 그 큼지막한 수익, 네, 그것도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세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고 연말마다 네. 빠지는 그런 이슈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려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디에다 주식을 좀 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망한 섹터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도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